우리 집사가 손잡이닷컴을 알았으면 좋겠어. 인테리어를 안 하니까 집안 꼴 개판이잖아. 소중한 나의 공간을 잘 꾸며줘, 집사야. 손잡이닷컴을 잘 이용해보라고. 오, 그렇지. 필요한 게 있으면 손잡이닷컴에서 바로바로 주문하면 되잖아. 일 잘하네. 뭐야, 벌써 택배가 왔어? 광고라고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? 우와, 이게 뭐야? 캣타운가? 에이, 선반이잖아? 근데 역시 우리 집사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. 아, 못 봐주겠다. 다시 손잡이닷컴에 들어가라고. 그렇지. 손잡이닷컴 따라하면 너도 좋은 집사가 될 수 있어. 어머, 집사가 고생이 많네. 오랜만에 집사가 집안일 하는 거 보니까 감동이다. 옆에 가서 기어 한번 떨어줄까? 그쵸. 뭘 봐, 이 집사야. 고생은 집사가 했는데 내가 왜 이리 졸립냐? 다음엔 침대 하나 만들어줘봐. 앞으로 손잡이닷컴 도움받아서 집 잘 꾸며보라고. 아직 침대가 없으니 오늘은 이 박스에서 자야겠다. 손잡이닷컴은 박스도 좋네.